손목에 날일자로 걸치고 백이 입구자로 지켰을 때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고 두칸 정도로 벌려두면 무난한 기본 정석인데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이후에 보석이 좀더 진행된 후에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 모양을 조금 활용하자고 했을 때그 후속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모양에서 이 형태에서 생겨날 수 있는 후속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장 백이 이쪽을 건드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더 포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넓고 큰 자리가 많을 때는 어디를 두든지 대체로 한 판의 바둑입니다. 삼삼을 뛰어들든 지금처럼 이쪽을 걸쳐가거나 다른 데를 걸쳐가거나 이제 본인의 취향대로 판을 짜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진행이 됐다고 가정하고 다시 흙이 이런 대로 손을 돌린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도 백이 이제 다른 자리로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을 둔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입구자로 귀 쪽을 지켜서 귀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흙을 공격하자는 수법과 또 중앙 쪽으로 날일자로 씌워서 이쪽 변의 발전성을 키우면서 중앙 두터움을 쌓자는 수법이 있는데요. 먼저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이 뻗어둘 수도 있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도우면 이흙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진행하는 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빼서 큰 자리를 찾아 두시면 되고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요. 백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손을 빼는 걸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또 이제 큰 자리를 찾아서 두시면 되고요. 백이 이런 정도로 여기나 여기 정도로 또 공격을 해올 수 있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손을 빼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백이 여러 수를 들여서 흙을 잡는다 하더라도 약간 활용의 여지도 남아있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제 죽는 게 싫다면 혹시 잡히는 게 싫다면 이런 식으로 도운다면 이런 정도로 그냥 보강을 해 두시고 이런 정도로 도운다면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뛰어서 또한집 만드는 수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백이 봉쇄한다면 뛰어서 두시면 되고 이제 귀쪽을 이렇게 막아 온다면 이런 데를 붙여 가거나 이제 이런 데나 이런 데 두셔서 타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셔도 되고 그냥 계속해서 손을 빼서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도운다면 그냥 이쪽을 좀 가볍게 보시고 손을 빼서 다른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발빠르게 보석을 진행하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도운다면 이때도 흙이 손을 뺄 수도 있고 이제 막아둔다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막아두면 백이 손을 돌리거나 또는 계속해서 중앙을 두텁게 하자면 이런 식으로 뻗어두는데요. 백이 이렇게 뻗어두면 이 형태에서는 보통 흙이 손을 뺍니다. 손을 빼서 큰 자리를 찾아 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쪽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좁혀져 있지 않고 약간의 발전성이 있고 이제 백이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오는 게 싫다면 이런 정도로 응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수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 손을 뺍니다. 손을 뺐을 때 가령 이런 식으로 손을 뺐을 때 백이 이런 데를 이렇게 찔러서 끊어오는 수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수를 걱정해서 손을 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발이 좀 느려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백이 끊어온다면 이렇게 끊어오는 건 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게 되면 일단은 이한 점의 축관계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배석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쪽에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는지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과 이게 교환이 돼서 이쪽에 간격이 좀 좁고 또 흙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이걸 잡을 수도 있고요. 이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에 끊어지는 단점을 이렇게나 이렇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둘다 승률은 비슷하니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거 이 한 점이 이 돌이 없어서 축이 불리하다면 이제 이걸 잡을 수는 없고요. 이게 잡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켜야 하는데 이쪽을 지키는 건 꽉 있는 것과 혹으로 있는 게 있는데 이쪽의 간격이 넓어서 흙이 좀 최대한 넓게 벌려갈 수 있다면 혹으로 지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요. 지금처럼 간격이 좁아서 흙이 혹으로 지키더라도 이렇게 넓게 벌려갈 수가 없다면 그냥 꽉 이어놓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유리하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는 것도 한 가지 선택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좀 간명하게 1단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단락을 하면 됩니다. 이게 흙의 한 가지 선택이고요. 또 이쪽을 있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간격이 좁기 때문에 혹으로 지킬 필요 없이 그냥 꽉 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이었을 때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백이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확신이 서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도왔을 때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끊어서 전형적인 조이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두 점으로 키워버리게 되면 조이기가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백이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칫 조이기를 이런 식으로 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이기를 하게 되면 이런 다음에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흙이 따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가 쭉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많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쪽으로 조이기를 하면 안 되고 흙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쪽을 막아서 조이기를 해야 합니다. 백이 조이기 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조이기를 하게 되면 흙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고 이건 이제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흙은 여길 두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하고요. 이제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백이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백이 둬야 하는 자리는 딱 절대적인 자리에 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쪽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흙이 이런 식으로 혹으로 이었다면 이렇게 혹으로 이을 때는 백이 단수를 하나 친 다음에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가 돼 있다면 백은 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단수 쳐서 백의 수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막을 것인지 이쪽을 막을 것인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터져 있어서 뒷맛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서 흙이 이렇게 꼬부리더라도 젖히게 되면 양쪽이 젖혀져 있으면 보통 수가 한 수 늘어납니다. 그래서 백은 다섯 수고 혹은 네 수니까 흙이 확실히 잡혔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을 막는 것보다 이쪽을 막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막는 거는 백이 많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막게 되면 흙이 이제 하나 꼬부려 두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요. 이제 흙백간에 서로 이제 다른 곳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 흙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차후에 흙은 타이밍을 봐서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도 이건 이제 빨리 결행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흙이 백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패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걸 젖히기 전에 이런 데 하나 이렇게 먹여 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드는데요. 패를 하는 과정에서 백이 이런 데나 이런 데로 돌이 오면서 세력이 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 패를 빨리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타이밍을 봐서 한 수도 보강을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많이 손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막아가는 건 이게 하나 꼬부리고 손을 돌렸을 때 패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많이 손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구가 돼 있지 않고 꽉 이어져 있다면 백이 이쪽을 막겠지만 이렇게 단수돼 있을 때는 이쪽을 막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백은 그냥 이게 있든 없든 이쪽을 막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백이 이쪽을 이렇게 막아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흑이 제압은 돼 있는 형태인데 흑이 이런 걸 하나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벌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형태도 나중에 흑돌이 이런 데 좀 오게 되면 또 이런 데 한칸 뛰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백도 이런 뒷맛을 없애려면 하나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태 역시 흑이 한 집 남짓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뚫어서 끊어가는 건 백한테 별게 없고 또 특히 이쪽이 밀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뚫어서 끊어가면 안 됩니다. 이쪽이 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미 밀어져 있다면 이 형태에서 이쪽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백이 지금은 이쪽을 막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없을 때는 막아가도 되지만 있을 때 이쪽을 막아가면 흙이 꼬부리고 막더라도 이런 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백이 잘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백이 뭐 물러나더라도 이렇게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고 또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결국은 흑이 쉽게 수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환경으로 잡는 수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 돌이 있으면 백이 이쪽을 막는 건 무리입니다. 결국은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흑이 손을 돌렸을 때 이쪽에 패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한 수 더 보강을 해야 하는 형태라서 백이 많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밀어져 있을 때는 더 끊으면은 백이 많이 손해고요. 이제 이게 밀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끊어가게 되면 백이 한 집 남짓 손해니까요. 이 백이 이제 뚫어서 끊는 약점에 대해서는 이 형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이 끊어온다면 백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손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이 손을 뺐을 때 흑이 손을 뺐을 때 백이 여기서 이후에 둘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가서 이제 두터움을 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눌러가서 두터움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정도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 둔다면 역시 흑은 손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 더 보강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손을 뺀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백이 두는데 흑이 이렇게 자세를 갖추면 쉽게 타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더라도 흑은 손을 빼는 게 보통이고요. 또 백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서 다가온다면 일단 깔끔하게 막히는 자세는 좋지 않으니까 하나 밀어두고 계속해서 젖혀갑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백이 끊는 건 흑이 이 단점을 지켜두고 나면 백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약간 무리고요. 백도 그냥 뻗어두는 정도인데 이렇게 백이 뻗는다면 또 흑이 손을 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흑이 또 손을 빼더라도 흑이 손을 또 뺀다면 이제 이렇게 끊는 건 지켰을 때 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흑이 타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붙이고 막을 때 여기서 중요한 수순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하나 교환해 두는 게 중요한 수순입니다. 이제 나중에 흙이 있고 나서 이걸 교환하게 이렇게 두려고 하면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백이 이렇게 물러나는 건 흙이 이제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 빠지게 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교환을 하면 지금은 백도 끊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찌르는 걸 보는 거고요. 이제 이때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여기가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모양을 갖추면 되고 백이 이제 여기를 노리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지켜둔다면 흑도 이런 정도로 튼튼하게 지켜두면 됩니다. 그래서 타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손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쪽에서 날 일자로 눌러 왔을 때는 흙이 하나 받아주고 그냥 손을 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변화는 백이 입구자로 붙인다면 두 점을 좀 가볍게 보시고 그냥 손을 빼서 진행을 여러 차례 손을 빼서 진행을 하시는 게좀 발빠른 보석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런 식으로 백이 활용을 해 온다면 이제 여기서 그냥 손을 빼시고 여기 찌르는 약점은 찔러서 끊는 약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이 이렇게 찔러서 끊어 온다면 이제 이쪽 한 점의 축도 보시고 축이 만약 불리하다면 무조건 이쪽을 지켜야 하고요. 이제 축이 유리한 경우에는 또 이쪽 간격을 보시고 이쪽 간격이 좀더 넓어서 발전성이 있다면 잡는 것보다는 이쪽을 혹으로 이렇게 지켜두는 게더 좋고요. 지금처럼 이제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꽉 이어서 지키는 것과 잡는 게 비슷한 승률이니까요.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두시면 이제 백이 좀 손해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도 함부로 이걸 이렇게 끊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흙이 손을 빼면 되고요. 손을 뺄 수가 있고 이후에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도오더라도 또 손을 빼서 진행을 하시고 백이 이런 식으로 도운다면 이런 거 하나 선수를 해둔 다음에 이렇게까지 둔 다음에 또 손을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걸 붙인 다음에 여기 이 수순을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교환을 하고 이렇게 이어두는 게 여기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타겟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칸으로 지켜놓은 형태가 입구자 또 지켰을 때 흙이 두칸 벌려둔 형태가 약간 얇아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렇게 상대가 뭔가 활용을 하자고 왔을 때 이제 타개하거나 수습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형태입니다. 상당히 견고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다면 여러 차례 손을 빼더라도 괜찮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다면 하나만 이렇게 받아두면 튼튼한 형태니까요. 크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속 수단 잘 익히셔서 실전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